갑상선 수술 환자의 퇴원 간호 교육. 안녕하십니까? 본 영상물은 갑상선 수술 후 퇴원하시는 분들께 퇴원 이후의 주의사항을 설명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만한 회복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약물 복용. 갑상선 절제 수술, 특히 갑상선 전 절제술 후에는 부족해진 갑상선 호르몬을 보충하고 질병의 재발을 막기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하며, 환자에 따라서는 칼슘 제제 등을 추가로 복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약물의 복용량은 퇴원 후 외래에서 환자의 상태와 혈액 검사 등을 통해 적절한 상태로 조절하게 되며, 방사성 요오드 치료나 각종 검사를 전후로 약물의 복용을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정확히 복용해 주셔야 합니다. 식사와 영양. 음식은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좋으며,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너무 맵고 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약이나 건강보조식품 등은 수술 후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드시지 마시고, 담배와 술은 삼가십시오. 한편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위해서는 치료 시작 2주에서 4주 전부터 김, 미역, 다시마 등 요오드가 많이 함유된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퇴원 후 방사성 요오드 치료가 예정된 분들은 식사와 약물 복용 등 주의사항에 대해 의료진의 안내를 받으십시오. 상처와 목욕. 실밥을 제거한 후 상처에 문제가 없으면 다음 날부터 가벼운 샤워가 가능하며, 통목욕은 한 달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활동과 운동. 일상생활은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한 달 정도가 지나면 가벼운 가사일이나 사무실 근무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 여행, 비행기 탑승 등은 대부분 퇴원 1개월 후부터 가능하지만, 무리한 장거리 여행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1회 30분 이내, 하루 4회 이상 가볍게 산책하는 정도로 시작하시고, 피로가 느껴지면 무리하지 말고 중단하십시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 등의 가벼운 운동은 산책 다음 단계에서 하실 수 있으며, 회복이 좋으신 분들은 6개월 이후에 본인이 즐기시던 대부분의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원 후 치료 과정. 퇴원 시에는 다음번 외래를 방문하실 날짜를 예약해드립니다. 외래에서는 수술 후의 회복 과정을 평가하고 필요한 검사나 처치를 시행합니다. 병원을 방문해야 하는 상황. 상처가 붉게 변하고 통증이 있거나 상처가 벌어지는 경우, 발열이나 오한, 심한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병동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액관을 가지고 퇴원하시는 분들은 배액량을 매일 기록해 주십시오. 배액량이 갑자기 줄어든 경우에는 배액관이 꼬이거나 꺾였는지 확인하시고, 관이 잘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액이 잘 되지 않거나 배액되는 양상의 변화가 있는 경우, 배액관 주위로 체액이 새어나오거나 배액관이 빠진 경우에는 병동으로 문의하십시오. 지금까지 퇴원 후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